분명 그대는 나일세. 분명 그대는 나일세. 나는 미처 몰랐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편히 지내셨죠? 올해도 다 갔네 거의. 네. 한 달 남았어. 12월이 네. 왔습니다. 오늘은 저 책에도 썼지만 그 심화. 네. 아르는 저 그 화제로 네. 지금 얘기를 했다가 시작해볼까. 예. 그 심화가 이제 무령대왕의 어렸을 때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사마가 됩니다. 요새 발음으로는. 그게 5세기 때 발음은 심화가 돼요. 근데 심화가 무슨 뜻이 있냐? 심화가 일본 설계는 섬을 뜻하나가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그 무령 그러니까 그 임나가라. 네. 여기에 그 질치도를 갖다 이제 하사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가야를 갖다 정복은 네. 내그 이제 숙을 갖다 네. 댄 그 공들을 지하면서 거기에 백제왕 조왕의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자비라든가 뭐 이런 이름 같다 할 때 소마라는 나오는데 성음 성스러운 음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대로 풀해보면은 소마가 됩니다. 소마 성스러운 임금이다. 네. 성군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372년에 만든 칼이거든요. 네네. 칠치도. 네, 그래서 100년 뒤에 그러니까 한 501년 정도 되면은 무령왕이 이제 일본에서 백제왕 말씀 네. 왕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그때 되면 그때 돌아간 다음에 523년에 거기에 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사마라고 나와요. 근데 562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 되거든요. 이게 거기에는 사마가 나오는데 그 산자가 이 5세기 발음을 그다음 심화가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화의 뜻은 뭐냐면은 성음으로 이렇게 한자 섞인 소마, 실제로 나온 말, 이건 성군이다. 예, 그런 뜻을 한 것이 이 말의 뜻이다. 우선 요 말씀 드리는데, 요게 또 바뀌어서요. 이게 요새는 일본 말에서 그대로 이게 성스러운 군자, 네. 군, 성군. 그래서 성군이 당시에는 소마였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그 소마가 이때 되면 심화가 됐고, 그게 또 바뀌어서 사마가 되면은, 그게 이제 연삼만이고 이때 나오는 삼마다 네. 이렇게 저는 짐작을 왜냐 님이 네. 우리말에서는 그 존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백제의 임금이란 님아에서 네.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역시 그 심화라는 그런 뜻이 있다 이런 저 말씀 우선 드리고 그런데 네. 그 얘기가 이제 얘기가 그 무령대왕의 묘지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62년에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61년에 태어났다고 일본서에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일본서에는 태어나자마자 돌려보냈다. 이렇게도 적혀 있네요. 그리고 우선 저 제 주장은 그 이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스시마왕이 있으면서 일본에서 이제 외왕 무가 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사의 무가 되나요? 그렇죠. 네. 그 무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이 상표문 중국에 보낸 송나라에 보낸 상표문. 이게 477년, 478년에 각각 외왕 무가 보낸 저 그 상표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471년인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 478년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470년에는 없지만은 그 외방 무가 보냈으니까 그 선왕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대신 저 왕위를 계승한 외방 무가 이제 상표를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벌써
그 선왕이 돌아갔다.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왕은 누구냐 하면은 유라크라는 천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상표문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그 흥입니다. 흥. 흥이 돌아갔다. 그런데 흥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알아보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런데 478년에는 그 상표문의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행했죠. 근데 그 표를 끄다면은 맨 거기에 이제 나온 글귀 가운데 근데 이제 자기 그 망고 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다 돌아간 아버님의 이름이 제다 하는 것이거든요. 망고 제. 예. 그러면은 돌아간 아버지가 제인데 그렇다면 외형 뭐야 아버지가 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근데 돌아갔다 했거든요. 지금 478년에 쓴 예, 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 돌아가신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돌아간 분은 그러니까 477년 되면은 그러니까 외왕 흥이 돌아갔고 그 전에 475년에는 그 그러니까 백제 결홍이 돌아왔거든요. 고구려 천으로 통해. 네.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 477년에는 외왕 그러니까 그 천왕인 유락 천왕이 돌아갔고 그 전에 475년에는 그 이제 외왕 그러니까 망고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되는 그 아버님이 돌아갔다 이런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외왕 흥이 그 천왕인데 477년에 돌아왔고 그런데 그 외왕 흥이 462년 정도까지도 편지를 보냅니다. 상표문을. 선왕이죠. 네. 그 선왕에 세자가 그 글 갖다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세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 사마왕도 외왕 모두 그 결왕의 아들이고 네. 또 외왕 흥도 세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형제간이 돼버렸어요. 보면 그래서 상부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외왕흥이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사마왕 네. 외왕무의 작은 어조가 된다는 것은 저 알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또 60 그러니까 그 1년에 461년에요. 네.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저 그 461년에 그러니까 그 사마가 아니 사마가 아니 고니키가 고니키라는 계로왕의 아우가 그러니까 백제 와서 자기 형을 갖다가 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벌써 거기에 다섯 명의 아이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다섯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야, 참 그 저 기가 막힌 얘기죠. 458년입니다. 그럼 458년은 외왕 그 사이인 계로왕이 그러니까 그 백제 대왕이 된 다음에 상표문 같은 중국에 보냈는데 그때 458년 그래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아우 그러니까 곤지라고 저기 나옵니다. 곤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좌현왕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58년 얘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아우를 왕으로 좌현 왕으로 시켰습니다. 근데 462년 일본 서기를 끄면은 그때 이제 그 일본 서기예요. 그럼 거긴 돌아갔을 때 벌써 거기에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가 오래 있으면서 그럼 458년에 서울에 있었고 일본에 거기 있으면서 좌현왕이 됐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백제 대왕의 아래의 좌현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외나라의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좌현왕이 된 거든요. 왕이 됐습니다. 그때 일본에 그 있던 왕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유라 천왕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같은 곳에 두 왕이 있었어요? 같은 왕이라는 거죠.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 주장이에요. 그게 근거, 그거 근거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계로왕의 아우가 되는 곤지왕이 그때 벌써 일본의 왕이었었다. 유라구 천왕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유라구 천왕하고 안고 천왕은 또 형제입니다. 그 앞에 왕이. 그러면 이 두 형제가 있으니까 안고 천왕이 그 계로왕의 친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곤지왕이 계로왕의 아우인데 그때 그 왕이 상표문 냈을 거다. 그 상표문 내서 자기를 세자로 한 거는 이유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때 세자는 이 계로왕의 아우 곤지왕을 뜻한다. 그러면 그때 461년에 우리 사마왕이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라 이거는 곤지왕 외왕무가 결국은 이제 곤지왕의 그 조카가 되고 곤지왕은 유력천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게 그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은 무령대왕이 500인 전에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선 왕이 됐는데 젊었을 때 이름이 사마왕이다. 심하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도 이치한다. 그 상표면에 조금 볼 것 같으면은 이분이 477년에 했기 때문에 유력천왕이 그때 돌아갔는데 일본 서울 보고 그게 아니야 또 한 2년 뒤에 돌아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슨 곡전인지 몰라도 이렇게 자꾸만 이게 잘못 이렇게 이제 일본 서기에도 나오고 또 삼국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로왕이 아니죠 무령왕이 결국은 계로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손자별 이 정도로 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그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봐서는 맨 틀림없이 사마왕이던 무령대왕이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외왕무였다. 그리고 그 작은 아버지가 유라구천왕이다. 그 자기 아버지는 그 앞에 안고천왕이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잘 들어맞는다. 그렇게 해야지 설명이 된다. 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요.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 전혀 이런 얘기가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그리고 자꾸만 곤지왕이 무슨 문주왕이 아우다 뭐 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유 하루바삐 바로 잡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저 이런 저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외왕무가 그러면 일본에 22년 동안 왕도 됐었거든요. 네. 600하니까 그 유력천왕이 477년에 돌아갑니다. 제 생각에 들으면 그러면서 500일 전에 이번에 돌아왔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는 외왕무로서 무령대왕이 심하왕 때 심하왕 때 일본의 천왕이었었다. 근데 그걸 맞설하기 위해서 일본 서기에는 가공 인물을 네 명의 가공 인물이 또 등장해요. 그것도 그걸 꾸미기 위해서 안고 천왕을 갖다가 암살한 누구인지 사촌 되는 왕자가 있어서 그 아들 둘이서 숨어 있다가 찾아내가서 그 왕을 지켰다. 그것도 엉뚱한 사람하고 또 결혼해서 뭐 아무튼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사실이 거기 숨어 있더라.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그러면 20몇 년 동안 일본의 외왕 무엇으면서 헌 일이 뭐냐?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일본 속에 가짜 임금 이야기가 별 헌 일이 없어요. 누가 뭐 무슨 딴소리만 자꾸만 이제 늘어났고 그러면서 고고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가장 큰 왕릉 이게 다이센릉이거든요. 그 다이센릉 저 큰 대자에다가 뭐 선자 신 선이라는 신선선자 그거에 대선릉이라고 요새는 이름 붙였는데 거기 여러 가지
나오는 주토품 물 봐서는 이거는 틀림없이 그 6세기 말 또는 7세기 초에 아니 그러니까 500년에 그 전이죠. 이때 만들어 온 거고 그 전에부터 그러냐면 외왕 무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다이선릉이라는 세계 문화유산이 된 이런 큰 무덤이라는 것은 무령대왕이 젊었을 때 외왕 무였을 때 찍은 것이다. 그 안에 묻힌 거는 누구냐? 결국은 자기가 모시던 그 앞 선왕,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천왕이 거기 묻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그 커다란 무덤 맨 꼭대기에는 석관 있다. 돌무덤, 돌. 그런데 거기는 비어 있대요. 그게 또 제 짐작입니다만 아버님 시신을 찾았으면 그 부에서 이게 꾸며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상태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외왕무에 하기 전에 백제는 누가 왔었냐 그랬더니 무령대왕이 삼화왕 때 그 사촌형이 와서 이제 백제 대왕이었었거든요. 그럼 그 두 분이 아마 합작해서 백제하고 그 외가 합작해서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무덤을 지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유품들이요. 이게 대개 또 무령대왕인 유품하고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는가 보죠. 이사. 그게 이제 그것 참 공교로운 얘기. 일본 천황의 무덤들은 손을 못 댑니다 요새. 근데 명치 초기 이때는 아직도 이런 제도가 확립 안 된 때였었는지 무너져서 그랬는지 발굴을 했어요. 그 일부가 위구에 가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거기에 있는 거울이라든가 뭐 고리자루 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무르나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증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이선릉이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 근거는 무령대왕이 젊었을 때 외왕무였을 때 만든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사업이다. 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섬화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덕분에 무령왕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까 나는 미처 몰랐네 나는 미처